1,500톤에 달하는 양돈장 가축 분뇨를 풀밭에 몰래 버린 업체가 자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분뇨는 하천으로까지 흘러들어갔는데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숨기기 위해 근처 숲과 하천까지 훼손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숲과 풀밭이 있는 제주 서부 지역 중산간. 숲 한가운데 짙은 웅덩이가 선명히 보입니다. 굴삭기로 흙을 파내자 검은색 물이 질퍽한 흙과 함께 떨어지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생분요. 근처에서 일을 하던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냄새가 막 악취가 많이 났죠.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막 묶고 한 300평 정도가 아주 그냥 이 억새가 막 죽을 정도로. 악취 처리 업체에서 가축 분뇨를 불법 배출한 건데 분뇨는 경사로를 따라 700m 떨어진 하천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이었지만 수개월째 가축 분뇨로 뒤덮였던 겁니다. 이곳은 원래 임야와 하천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됐었는데요. 하지만 성인 키높이의 임야 토사를 중장비로 파내 대량으로 축산 분뇨를 덮으면서 하천의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숨기기 위해 불법 훼손한 겁니다. 이 업체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배출한 분뇨는 확인된 것만 1,500톤. 2리터짜리 페트병 75만 개에 달합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에 살포량을 허위로 입력하고 위치 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사전에 이제 부속된 액비를 살포하는지 이제 행정관청에서 확인할 수가 없고 이제 불법 배출되더라도 이미 토양이 흡수돼버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적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 배출로 업체가 벌어들인 돈은 1억 3천만 원. 자치경찰은 업체 대표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JDC의 전 직원이 10년 전 근무 당시 신화역사공원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건데 이 직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인근의 1,200여 제곱미터의 임야. 지난 2013년 1월 JDC에서 근무 중이던 권모 씨의 아내와 처남은 이 일대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JDC가 란딩그룹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8개월 전이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사업협약 체결 당시 권모 씨가 JDC의 관련 부서장으로 근무 중이었다며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대한 투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과 검찰이 공기업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권모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관련 없는 부서장으로 근무해 신화역사공원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해당 토지에서 300m 떨어진 토지의 경우 지난 2017년 제곱미터당 147만 원가량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비교로는 권 씨가 매입했던 당시보다는 7배에서 8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일단 이게 사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봐야 되잖아요. 우리 규정이라든지 법에 위반되는 항이 있는지. 권 씨는 JDC 퇴사 이후 한 관광개발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현재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초긴축 기조로 편성한 가운데 제주도의 내년 예산 편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라에 세금이 거치지 않다 보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건데 일단 축제 등 보조금 예산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 올해보다 2.8% 증가해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의 여파로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는 재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 교부세가 2천억 원 이상 줄어들고 제주도가 직접 걷는 지방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인건비와 물가는 꾸준히 올라 내년에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이제 가용 재원은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 감소치는 약 이제 30%에서 이제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존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설비는 내년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요구하며 보조금은 성과 평가에 따라 강력히 감축하고 신규 사업은 해당 부서에 일몰 또는 폐지 사업이 있어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꼼꼼히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고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와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 예산이 축소되고 지출 규모가 큰 민간 위탁 사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역구인 읍면동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들도 반발할 게 뻔해 도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민심을 갈라치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사업 백지화 압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보수 보훈단체들의 집회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를 이념의 도가니에 빠뜨려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니 정율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칫 이번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거나 이게 빨리 수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강기정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리라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여당이 이념 논란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진한 이념 논쟁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제 이념 논란은 종식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지난주 내내 광주시청 앞에서 이어진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정부 여당의 전방위적 압박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은 그동안 집행된 정율성 관련 예산과 자료를 달라며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고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관련 사업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검토에 이어 다른 부처와의 협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 합동감사를 광주시가 4년 만에 받게 되면서 정율성 사업과 관련한 현미경 감사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색깔론이다.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기점이다. 정율성 사업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달력은 9월로 넘어갔지만 더위는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북부와 동부, 서부와 남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해안 지역은 낮에 30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 열대저압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을 따라서 습한 동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북부와 동부 지역은 소나기 구름이 피어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에 북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람은 모레까지 강하게 불 텐데요.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해서 주변 점검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 보시면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지역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지역 30도, 서부와 동부지역 29도까지 오르겠고 산간지역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제주 동부 앞바다와 남부 앞바다에도 오늘 밤에 차차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는 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폭염이 누그러들겠고요.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전자 비자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중국인의 방한 관광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단체 관광객 전자 비자 발급 수수료 18,000원을 올해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 간 항공편을 적극 늘리고 크루즈 선석도 신속히 배정하는 한편 스마트폰 신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모든 면세점에서 실물 여권 제시 없이도 면세품 구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스마트 관광도시 성숙도 평가에서 제주도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희대 스마트 관광연구소와 컨슈머 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한 스마트 관광도시 성숙도 지수 평가에 따르면 제주는 1000점 만점에 628점을 얻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618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44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감소해 7월에는 1.2%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2.3%로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2.8% 올랐고 신선식품 지수는 4.6%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료가 25%, 도시가스비가 17.1% 올랐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기름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양쪽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론에서 월정리 주민 측은 제주도가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용천동굴 존재 사실도 왜곡했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 측은 적법하게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 수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제주 지역 골프장 내장객 수는 42만 7,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9억 700만 원으로 56.5% 급감했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9억 2,1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감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보말 중에 크기가 크고 맛이 좋은 수두리 보말의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팽이 고동의 제주어인 수두리 보말은 상업적 가치가 높고 수심 5m 이내의 얕은 바다에 주로 서식해 고령 해녀의 소득화 품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상업적 채집이 늘면서 개체 수가 줄고 있는데 연구원은 대량 수정란 생산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올해산 극조생 감귤에 대한 출하전 품질 검사가 시행됩니다. 서귀포시는 우리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출하 3일 전 농가가 수확 예정일자와 소재지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면 품질 검사를 시행합니다.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과 착색도 50% 이상으로 품질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 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50대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